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과 맞닿은 청정도시, 강원도 태백의 관광 명소와 맛집, 카페, 대표 축제까지 동선남배 없이 즐기는 당일치기 여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태백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곳들을 가득 담은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한국의 스위스, 몽토랑 사냥목장입니다. 해발 800m에 위치해 있으며 약 447만평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몽글몽글 구름 아래 토실토실 유사냥, 너랑나랑 목장을 줄여서 몽토랑 사냥목장이라고 합니다. 4월 말에도 벚꽃이 피어있을 만큼 선선한 날씨로 여름 피서지로도 제격입니다. 목장에 도착하면 예쁜 카페 건물이 나오는데요. 카페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모습이 파노라마를 펼쳐져 풍경을 보고 있으면 여행길의 피로가 눈녹듯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우드 가구와 라탄 소재의 인테리어로 따뜻하면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테라스도 넓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풍경들을 만끽해보세요. 보통의 카페에서 볼 수 없는 사냥류를 포함한 유제품과 특색 있는 메뉴가 많아서 매력적입니다. 음료 가격은 5,000원부터 8,000원 사이이며 다양한 베이커리를 판매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목장으로 향하면 온통 파란 하늘과 푸른 자연 속에 유유자적 누비는 사냥과 토끼, 거위들이 동화 같은 풍경을 선물해줍니다. 사냥은 공격성이 없고 사람을 잘 따르는 온순한 성격으로 먹이를 주다 보면 금세 친구가 됩니다. 곳곳에 데크와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떤 구도로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옵니다. 방갈로 5번, 6번 사이길로 올라가면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매봉산 풍력단지와 태백 시가지가 눈에 들어오고 산줄기와 산릉성이의 멋진 자태에 말을 잃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 태백의 전경을 눈과 마음에 담아보세요. 목장 피크닉 체험과 농장 체험복 대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깊고 담백한 대표 먹거리 태백 물 닭갈비입니다. 태백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태백 물 닭갈비는 육수가 있어서 닭볶음탕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매콤한 양념과 함께 깻잎, 배추, 각종 야채, 고명을 곁들여 요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백 곳곳에 태백 물 닭갈비 매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방문한 곳은 방송 맛집으로 소문나며 연일 문정성시를 이루는 곳입니다. 닭갈비 1인분에 만원이며 부추를 가득 넣은 볶음밥도 별미입니다. 세 번째는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입니다. 하늘의 못이라는 뜻을 가진 황지는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인데요. 태백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행지를 오고 가며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황지연못 주변으로 전통의 미가 스며든 황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넓지 않아서 짧은 산책을 즐기며 쉬어가기 좋습니다. 상지, 중지, 하지 세 개의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지 남쪽의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수굴에서는 하루에 약 5,000톤의 맑은 물이 솟아나온다고 합니다. 다양한 조형물과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행 일정과 컨디션에 따라 낮과 밤을 선택해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태백의 대표 축제,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입니다. 태백의 산나물은 높은 지역에서 재배되어 맛과 향이 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산나물 제철인 봄을 맞이하여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장성 탄탄마당 일원에서 산나물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각종 산나물과 한우를 할인 판매하였고 산나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과 상품들을 판매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공연으로 무대가 채워졌고 국내 내로라한 가수들의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더 고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 주변에 프리마켓과 전시장, 키즈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즐거운 축제마당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가장 늦게까지 화려한 봄을 뽐내는 태백에서 산나물축제를 기대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용이 지나간 돌문, 구문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을 가로지르는 강으로 강물이 산을 넘는다는 도강산맥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청룡과 백룡의 힘을 겨루다 백룡이 산에 구멍을 내어 승리하였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데요. 유리전망대에 오르면 두 개의 석굴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구문소 옆 석굴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용 터널로 일제시대 탄광을 개발하면서 자동차 도로를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체력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탐방로를 따라 고생대의 퇴적환경과 비경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197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철암 탄광 역사촌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옛 탄광촌을 그대로 보존한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석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시절 전성기를 누렸던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광산의 폐광으로 인적이 드물지만 그 시절에는 넘쳐나는 사람들로 건물을 확장하기 위해 개울에 지지대를 만든 까치발 건물이 인상적입니다. 곳곳에 조형물과 동상을 세워두어 옛 시절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는데요. 오롯이 남아있는 아련한 건물들을 전시공간으로 꾸며 입장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늘과 맞닿은 드라이브길 바람의 언덕입니다. 매봉산의 드넓은 고랭지 배추밭과 능선을 따라 세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들이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1300m 하늘 아래 오롯이 탁 트인 전망을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데요. 배추 재배철인 여름에 경치가 절정에 이르고 한여름에도 선선한 기온으로 이색적인 피서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시원하게 탁 트인 풍경이 깊은 여운을 남기며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하늘과 맞닿은 태백에서 높고 맑고 시원함을 느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